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저마다 어릴 적 추억이나 경험으로 생긴 소울푸드가 있을 텐데요. 소울푸드란 먹는 이에게 영혼을 감싸주는, 그리고 자신마다 간직하고 있는 아늑한 고향의 맛이라고 어학사전에 나오네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인 삼천포라는 곳인데, 예전 응답하라 드라마에서 나왔던 아주 작은 바닷가 동네예요. 지금도 항상 가면 꼭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겨울이 제철인 시원한 아구탕집, 그리고 수요미식회가 찾아와도 소개하지 않았다던 매운 아구찜, 마지막 꼭 2차로 들려줘야 하는 이모님 포장마차까지, 제가 명절 때나 근처 갈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들려서 먹는 저만의 소울푸드인데요. 이런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오래된 고향의 맛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오늘 소개할 집은 맛의 고향 전라도 분들의 오래된 아지트 같은 곳인데요. 역삼동에 위치한 마시리 벌교 참꼬막이에요. 이곳은 오픈한 지 14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독특하게도 몇 년 전까지는 마시리 호프집으로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한 3년 전쯤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분들이 사비를 모아 사장님께 간판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간판이 단골 손님들이 선물해주신 간판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 공간이 얼마나 정겨운지 느껴지네요. 이곳은 모든 메뉴에 쓰는 식재료를 전라도에서 공수하신다고 해요. 해산물은 물론이고 전라도에서 직접 농사지어 담근 갓김치부터 집된장까지 집에서 보내주시는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2021년 8월 지금 시점의 마시리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이외에도 제철 해산물들은 그때그때 메뉴로 올려서 계절 메뉴를 새롭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이곳 사장님 부부도 고향이 전라도이시거든요. 거기에 손님들 상당수가 전라도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항상 이곳은 기아 타이거의 야구 장면이 켜져 있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이런 황토 벽면이며 항상 켜져 있는 이 야구 프로그램마저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안주를 뭐 시킬까 싶어서. 아이, 요새 병어 맛있고, 갑오징어 맛있고, 참소라, 맛지게 찜 이런 거 맛있어요. 괜찮아요. 예, 예. 일단 제일 먼저 저는 병어회와 갑오징어 숙회를 주문했는데요. 두 메뉴 한꺼번에 달라고 했었는데 사장님이 음식을 순서대로 먹어야 한다며 병어회만 먼저 주셨어요. 저도 사실 음식을 좀 차례대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사장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법을 잘 아시네요. 병어회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셨는데요. 자기가 초장 하나 찍어. 병어회? 네. 마늘 고추 위에다 하나씩 넣고 된장 위에다 살짝 얹어. 그리고 거기다 밥을 살짝 얹어. 엄청 맛있어. 그리고 갓김치 위에다 살짝 얹어. 구수한 사투리로 코러스까지 넣어주시니 먹기도 전에 흥이 겨워지는데요. 일단 병어회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병어가 철이라고 하던데 병어 자체에 기름이 쫙 올라와 있어 약간 방어 같은 느낌도 들 정도예요. 거기에 이 갓김치와 된장 조합 너무 좋았어요. 약간 시큼하게 익은 갓김치는 그냥 맨밥에 싸먹어도 두 공기는 거뜬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갓김치를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정말 맛깔나게 담그셨네요. 그리고 살짝 들어가는 이 된장 맛도 끝내줘요. 집된장인데 이 된장과 갓김치가 딱 들어가니 이 한 쌈이 또 하나의 요리를 탄생시키더라고요. 앞으로 병어에는 이 조합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집의 갓김치와 된장이 아니고서야 사실 이날의 맛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 깻잎 쌈에 그리고 두툼하게 썬 병어회와 집된장과 함께 생마늘과 고추 그리고 활용점점 푹 익은 갓김치까지 밥도 꼭 넣어주세요. 정말 훌륭한 조합이에요. 병어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을까 했는데 이 한 쌈을 딱 먹으니 이 집의 모든 음식들에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다음은 갑오징어예요. 이날 첫입의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평소에 종종 먹는 이 갑오징어 숙회도 너무 맛있게 느껴졌어요. 갑오징어도 지금 제철이라고 하는데 역시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주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갑오징어 자체가 이날 단맛이 진하고 오징어의 향이 묵직하게 느껴져요. 거기다 삶은 정도가 딱 좋아서 야들야들하니 딱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도 좋았어요. 아까 병어회 먹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 초고추장에 와사비 맛이 살짝 나더라고요.
바닷가분들이 즐겨 먹는 방식인데 초고추장에 알싸한 와사비를 풀어서 회 찍어 먹거든요. 저희 엄마도 가끔 회 먹을 때 초고추장에 와사비를 풀어서 드시던데 기름기 많은 생선과 더 잘 어울렸어요. 이쯤에서 오늘의 술을 소개해야겠죠? 이거는 경주 법주에서 생산하는 화랑이라는 술이에요. 국내산 찹쌀로 빚은 술인데요. 곡류에서 느껴지는 향이 있고 단맛이 꽤 있는 편이에요. 바디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입안에서 짝짝 달라붙는다고 할까요? 아주 묽은 느낌보다는 약간 걸쭉한 바디감이 있어서 익힌 해산물이나 파전, 볶음 요리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양념 요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맛조개 무침이에요. 맛조개는 껍질이 대나무처럼 가늘고 길게 생겼는데요. 손질한 모양은 꼭 토끼 귀처럼 뿔이 나 있어요. 귀여워. 초고추장이 버무린 맛이 아니라 고춧가루를 풀어 만든 수제 양념장인데요. 무침으로 하니까 조개 향이 덜 난다. 양념 맛 진하고 조개 맛이 나네. 아주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아니라 참기름 향과 고춧가루 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이 살짝 지나가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맛들의 조화가 다 좋아요. 처음엔 양념 맛이 먼저 느껴지다가 뒤로 갈수록 맛조개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데요. 맛조개는 촉촉하게 잘 삶아냈고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약간 동죽 같은 맛인데 좀 더 단맛이 있고 쫄깃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념이 맛깔나서 소면 하나 비벼먹고 싶은 그런 맛이네요. 다음은 조림 요리로 서대 조림을 시켰어요. 서대는 가자미목 생선으로 남해와 서대에서 많이 잡힌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 많이 먹었던 생선인데 이 생선이 좀 생소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조림 요리인데 이 집은 국물이 꽤 넉넉하게 전골처럼 나오더라고요. 양념은 칼칼하면서 채소 맛이 강했어요. 옅은 닭도리탕 양념 맛이다. 감자 양파가 듬뿍 들어갔고 무와 파가 푹 익을 때까지 졸여 먹어야 맛있겠더라고요. 서대는 살짝 반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그 꾸덕한 식감이 있어요. 생선은 반 건조를 시키면 그 맛이 더 응축되는데요. 끓일수록 생선의 맛이 육수에 우려나와요. 이거 하나 주문해서 처음 보글보글 끓여지는 국물에 술 한잔 나누고 꾸덕한 서대의 양념이 졸여지면 나중에 공깃밥 하나 주문해서 식사까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또 식사를 주문해야겠죠.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꼬막장국인데요. 술 매니아들의 해장 요리로 단골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메뉴예요.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서 걸쭉하게 만든 장국인데요. 여기에 꼬막이랑 밥이 들어가 있어요. 꼬막은 중간중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 여기에 밥까지 말아져 있어서 마지막 식사로 마무리하기 딱 좋아요. 제가 고깃집을 가면 꼭 된장찌개를 시켜서 밥을 말아 된장죽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꼬막장국이 저에게는 그날의 식사를 딱 마무리하는 그런 메뉴예요. 이렇게 오늘 전라도 이모님의 손맛을 담은 전라도 분들의 아지트 마시리 벌교 참꼬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해산물을 사용하시다 보니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병어회에 함께 주시는 공깃밥과 야채쌈은 2인이서 식사 겸 안주하기 가능한 양이었고 맛조개 무침 또한 양이 굉장히 푸짐했어요. 서대조림도 풀코스로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장국은 된장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면 좋을 맛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구수한 전라도 분들의 사투리는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자주 가는 단골 분들에게는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어 보이네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